이번 주 가장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빅 이슈가 이제 빅스텝이 될지 안 될지 우리 한은의 지금 네. 선택이거든요. 자, 전망은 전반적으로 좀 무게감 빅스텝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빅스텝 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뭐 네. 해야 되는 부분들, 뭐 당위성 부분 아니라. 근데 이제 이번에 빅스텝을 가면 자, 몇 가지 이제 신기록이 갱신이 됩니다. 첫 번째, 3연속으로 금리 올리는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네. 빅스텝 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50BP를 지금 올리는 인상이 유력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거의 뭐 확정적으로 가는데 네. 자, 50BP를 올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실질금리하고 그러니까 기준금리하고 네. 중립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중립금리가 뭐냐면 인플레도 안 오고 디플레도 안 하고 굉장히 딱 좋은 그런 네. 중립금리인데 중립금리를 우리가 2.25로 지금 따지고 있거든요. 2.25? 네. 그러면 딱 실질 명목금리가 2.25를 지금 넘어가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긴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 밑에서 올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추려 그러면 지금 50BP는 사실 지금 열의 아홉 명은 전문가들은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지금 안 올리면요. 우리 금통위가 이제 8월 달에 이제 25일 날 열리지만 미국은 없고 미국은 네. 또 7월 26일, 27일 날 거기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린다는 얘기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지금 100BP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100BP가 이 가능성이 퍼센테이지로 나왔는데 놀랍게도 9%가 넘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내일, 현지 시간 이제 내일로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CPI 숫자가 지금 8.8을 넘느냐, 아니다 9% 넘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방향성이 달라질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 이 뭐 빅스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6% 올랐잖아요. 네, 최근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3.9까지 올랐으니까 네. 4%대죠. 그다음에 미국과의 금리 역전 지금 뭐 불에 불본 듯 돼 있고요. 여기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무역 적자들 계속 나고 있는 부분 환율 상승 문제가 지금 크거든요. 네. 그 부분 그다음에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거는 중앙정부가 나는 강하게 물가를 잡는 드라이브를 하겠습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빅스텝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네. 일단 올려놓고 선제적인 정책 여력을 마련한 후에 지금 미국과 우리가 지금 엇갈려가면서 쉽니다. 8월 달에 미국 쉬고 9월 달에는 우리 쉬고 10월 달에는 뭐 미국 쉬고 이렇게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좀 강한 의지 표명이 내일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분위기도 보기에도 그렇고 네. 우리 또 전문가님도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한은의 고민은 이미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이미 빅스텝 쪽으로 좀 매파적인 발언, 좀 그렇죠. 연준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또 심지어 인터뷰 내용도 금리 역전차 한미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좀 전망이 되고 어쨌거나 그런, 예,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되는 거군요. 그럼 같은 50BP를 올리더라도 시장을 어떻게 달래가면서 하고 의지 표명이라든가 그다음에 물가 충격에 대한 강한 시그널을 어떤 식으로 포장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지금 제가 원하는 답은 자 50BP 올렸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창용 한은 총재에게 원하는 거는 8월 달에는 얼마 올리실 건가를 같이 얘기해 주시는 것이 효과가 배가 되지 않겠냐가 네, 생각됩니다. 네. 물론 그 사이에 많은 변수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8월 달에 25를 갈 거냐, 50을 갈 거냐도 같이 해줬을 때 이번에 나온 숫자는 굉장히 영향력과 의미를 가지는 숫자가 되지 않겠냐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이렇게 미리 메시지를 던져줘야 아무래도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시에는 좀 우호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했고요. 네, 불확실성 없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미 연준의 통화정책도 그렇고 우리 한은의 지금 통화정책도 그렇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최근에 약간 지금 앞서도 말씀하신 곡물가 약간 좀 내려가는 네. 분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말하는 중립금리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넘어서야지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는 금리, 그걸 넘어서야 긴축에 대한 얘기 어떤 효과들을 지금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지금 뭐 이창용 총재가 지금 고민이 많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금리라는 게 굉장히 360도 이 전후방 효과가 굉장히 큰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나 얘기는 물가를 잡는 것이 모든 것에 최우선한다는 그러한 의지 표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미연준은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도 가능할까요? 75요? 네. 100BP 얘기 나왔다니까요. 75BP 내가는 건 90.6%. 100BP 나온 건 그 위원들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건 아닌데 가능성이 네. 94BP, 9.4% 그러니까 저는 제일 재밌는 게요. 50BP 얘기 한참 할 때 우리 막 어머 50BP나 해요. 그런데 이번에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75BP가 90.4, 그다음에 100BP가 9.6. 지금 미국도요 국내 정치상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100BP 가는 것도 뭐 훌륭한 정책 중에 하나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평가하는 분들은 많습니다만은 네, 네. 그것에 대한 충격은 오롯이 제롬 파월이 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